안녕하세요. 한국과학경제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2학년 신정원입니다. 오늘은 이쿠 모리타가 발표한 Distinct Functions of COX-1 and COX-2의 연구를 소개하겠습니다.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. 먼저 연구 주제인 COX-1과 COX-2를 설명하고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합니다. 다음으로 두 효소가 Inflammation과 Cardiovascular 시스템에서 어떻게 상이한 기능을 갖는지 발표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COX-1과 COX-2를 소개하겠습니다. 우리 몸에서는 아라키돈산에서 프로스타글라딘 H2로 변환을 해주는 효소가 있는데 이를 프로스타글라딘 H 신디에이즈라고 부릅니다. 다른 말로는 사이클로옥시어네이즈, 줄여서 COX라고 부릅니다. 이렇게 생성된 프로스타글라딘은 염증, 뼈 흡수, 배란, 혈관 신생 등 다양한 생체 활동에 관여합니다. 또한 초기에는 COX-1은 정상인 상태에서 기능하고 COX-2는 병적인 기능에서 기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최근 잘 규명되는 COX-2의 역할로 발생과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연구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. 기존 연구는 두 효소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코스 아이소자임의 선택적 억제가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세리코시브는 코스2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관절염 치료제에 속합니다. 그러나 이 연구는 두 효소의 상이한 기능이라는 주제에 집중합니다. 다음으로 논문의 주제인 코스1과 코스2의 상이한 역할에 대해 생체 내의 염증 조절 기능과 심혈관계 기능 유지,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 염증에서 COX-1과 COX-2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. 처음으로 염증이 일어나면 COX-2의 농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염증이 일어난 조직에서 프로스타글라인이 생성됩니다. 이때 COX-2 Specific Inhibitor, 즉 COX-2 특이적 억제제를 투여하면 프로스타글라인이 생기지 않고 염증이 감소하기에 코크스2가 염증에 관여함을 알수 있습니다. 또한 염증의 관해 단계에 코크스1이 작용하게 되는데 한 실험에서 사구체 신염에 걸린 대상의 사구체에서 염증에 관해기에 코크스1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한다는 것이 보고되기도 하였습니다. 다음으로 심혈관계에서 두 효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심혈관계에서 COX-1은 트롬복산 A2 생성에 관여합니다. 이 트롬복산 A2는 트롬보시스, 즉 혈전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. COX-1을 통해 생성되는 또 다른 물질인 프로스타사이클린은 혈류 조절, 혈압 조절, 혈소판의 응집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이렇게 COX-1은 두 상반되는 기능에 동시에 관여를 함으로써 혈전 생성이 과도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COX-1만 프로스타사이클린을 생성한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COX-2도 프로스타사이클린을 생성한다고 합니다.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 COX-2 선택적 억제제를 투여하면 트롬복산 A2의 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프로스타사이클린의 농도를 감소시킵니다. 따라서 유지해오던 항상성이 깨지면서 혈전 생성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코스트 특이적 억제제를 투여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임을 알수 있습니다. 정리하면 저는 평소 염증 발생과 조절에 관심이 많았는데 염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고 싶어 찾아본 결과 코스1과 코스2를 알게 되었고 둘의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 본 논문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.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